예수님이 모든 인류를 위해 자기를 바쳤지 나 믿는 사람만 그렇게 하게 해주세요 라고 바쳤겠냐는 거죠. 그러니까 모든 인류를 위해서 대속하신,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가 믿기만 하면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. 누구든지. 자꾸 예정론에 빠져가지고 예정된 존재만을 위해서 예수님도 행동하셨고 구원 행위를 하셨고 예정된 인간만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자꾸 하는 애들은요. 그런 논리는요. 정말 못된 신법입니다. 나 천국 가고 그 문 닫을 양반들이요. 나 천국 갔으니까 됐다고. 아시겠죠? 예정론을 그런 식으로 쓰시는 그 신보 자체가 천국 못 갈 마인드이기 때문에 그거는 욕먹어야 됩니다. 그런 말 절대 하지 마세요. 예정론이라는 건 하나님이 모든 걸 예비하셨으니까 여러분이 믿기만 하면 모든 구원이 바로 일어난다는 거예요. 그런 취지로 이해하셔야 돼요. 예정된 존재다 하는 거예요. 여러분은 모두 예정된 존재입니다. 요 얘기를 먼저 안 해주고 요 얘기는 빼고 교인들끼리 모여서 우리는 예정된 존재야. 이거는 정말 지옥 갈 소리입니다. 하나님도 안 할 소리예요. 하나님은요 한 마리 양이라도 다 구해야 되고 마지막 어렵게 구한 한 마리 양의 그 구원을 더 기뻐할 분이 하나님인데 어디 감히 인간들끼리 모여서 그 구해진 양들끼리 솔직히 우리가 예정됐지 않았냐 하는 식으로 하나님은 지금 한 마리 양 찾겠다고 돌아다니시는데 99마리들끼리 야 우리가 예정됐고 저 한 마리는 예정 안 된 게 아닐까? 이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불경한 거예요. 하나님의 의중을 하나도 모르는, 즉 진짜 불효자라는 거예요. 부모님 마음을 하나도 몰라요. 우리가 잘난 자식이니까 아버지가 우리만 이뻐하고 좀 못난 자식은 좀 그 망해도 되지 않을까? 부모님 그렇게 그 예정하지 않았을까? 우리만 데리고 가려고 살려고?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자녀들이 감히 효도라는 걸 얘기할 수 있나요? 근데 버젓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. 교회에서는 당당히 교리로 만들어가지고 그거 심각하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.